안녕하세요. AI 따라잡기. 오늘은 소모편 협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부처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가장 많이 쓰는 협공. 예전에 많이 쓰던 이쪽 협공과 높은 두칸. 이렇게 협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바둑에서는 이제 협공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AI가 협공했을 때 별로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뭐 저희 인간은 이게 다 이해를 할수 없지만 AI가 뭐 그렇게 퍼센트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들 바둑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근데 뭐 아마추어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상대가 이렇게 두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협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한칸협공. 예전에 자주 나오던 모양이에요. 협공을 하면은 흑은 대부분 3-3을 붙이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많이 붙였고, AI도 협공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붙여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뒤로 받는다면 예전에 두던 정석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보죠. 한 점을 꼭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날짜로 가볍게 둔 다음에 이렇게 큰 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돌들은 크게 공격당할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쪽을 지켜서 이쪽 공격하겠다고 하면 중앙을 벌려서 보강하시면 됩니다. 백이 여기 받지 않는다면은 여기가 급수고요. 여기 가면은 이제 백이 좀 괴롭죠. 그래서 붙이고 치면은 이쪽 그자 가서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뭐이 수도 가끔 보였던 수죠. AI가 나오기 전에는 자주 유행했던 수인데, 가장 쉬운 수를 알려드릴게요. 치 받고, 한계가 늘었을 때, 그냥 붙이고, 점사 받으시면 됩니다. 뭐, 실리를, 간단한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 귀가 좀, 짭짤하게, 간단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이 백이 그렇게 두터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 만약에 싸움을 좋아하는 분이시다 하면 이렇게 한칸 떼어서 이쪽을 협공하고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아까처럼 근데 이렇게 살아 두셔도 그게 괜찮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면은 살아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있죠. 자, 깨울 때 백이 이쪽으로 치는 게 있고, 이쪽으로 치는 게 있잖아요. 먼저, 이쪽으로 치면은, 예전에 이렇게 정석을 많이 두었죠. 이 정석을 이제 찍어보니까, 흑백 5대5로 나옵니다. 그만큼 정석이라는 말이죠. 예전에도 정석이었지만, 인공지능도 5대5 정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변화인데, 흙이 유리하다면, 쭉 밀고,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쭉 막았을 때, 촉관계가 성립되죠. 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촉이 성립하는 건데, 백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요. 그걸 해놓고, 받죠. 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싸움은 뭐 흑이 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은 아까 이쪽 끊는 수는 여기 축이 유리할 때만 둬야 됩니다. 축이 불리하다면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좋고요. 예전에 이쪽 단수 치면 꼭 단수를 쳤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었을 때 느는 게 싫어서 저희가 이렇게
있질 않았는데, 이 정석이 예전에는 되게 편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AI가 물어보니까 그게 65%로 편하다고 하네요. 이만큼 예전에 우리가 정석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AI가 다르게 말해주면서 저희가 듣는 수법들도 이제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석이 사실 크게 유리하면은 크게 굳이 단수 칠 이유가 없는 거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뭐 읽었을 때 느는 변화가 되게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듣는데 인간의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읽었을 때 AI는 이렇게 받으라고 하고요. 이 정석도 원래 있었죠. 밀어가면은 100도 이렇게 밀어서 AI는 이제 이선 이렇게 미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중앙 이제 두텁지만 별로 크게 개의치 않고 두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가고 이렇게 벌리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뭐이 그림은 뭐 AI도 서로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예전에는 좀 이상하다, 좀 느리다, 뭐 이렇게 흑에게 두터움이 좋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 평가도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맞는 수고 이 느는 수가 안 좋은 수였죠. 그래서 이었을 때는 내리지 말고 이로 둘 것.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치받는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원래도 흙이 편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역시나 흙이 좀 편합니다. 선수를 잡았고 이두 점을 뭐 활용 이쪽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좀 발빠른 진행 같아요. 여기까지 백이 협공했을 때 흙에 가장 쉬운 그런 대응책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일단 붙여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하나 더, 이렇게 독한 협공, 높은 협공도 많이 두었죠. 여기서도 붙여가도 됩니다. 협공할 때 붙이는 거는 언제나 괜찮아요. 붙여서 이 교환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백보다는 이제 흙이 좀 힘이 있어 보이죠. 흙은 이제 백이 좀 밑을 기었기 때문에. 뛰고 나서, 백이 협공을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같이 난전을 유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뒀었는데, 이게 젖히지 않고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끊어가면 단수치고 여기까지. 그게 이제 선수로 길을 차지했고 뭐요 흑돌 이 흑돌이 좀안 좋은 곳에 있긴 하지만 워낙 실리가 커서 흑이 편하다고 말하네요. 처음 AI가 나오고 이 정석을 보여줬을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계속 뭐 이렇게 두고 밀어가고 항상 인간이 두런 정석이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이제 탈피한 거죠. 약간 악수다, 속수다 이런 곳을 이제 뚫어서 과감히 이제 실리 작전을 택타는 걸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정석이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백은 이쪽을 두기보다는 이쪽을 띄어서 두거나 붙여서 이런 실전적으로 두라고 합니다. 귀를 이제 쉽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다른 수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높게 걸쳤을 때 백이 협공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33은 좋다는 거. 뒤로 받으면
일단 이 모양 갖추시고 협공완도를 뭐 같이 엮어서 공격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3 붙여가는 것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백은 높게 걸쳤을 때는 웬만하면은 실리를 선택하라는 것 같네요. 그래서 프로들의 대국에서도 대부분 높게 걸치면은 거의 한 95%? 95%는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지만 간단한 것이 가장 승률이 높아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제 협공을 한다면은 제가 알려드린 수법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너무 높은 걸침의 협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낮은 걸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화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